자르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의 일부를 자르거나 기울어진 사진을 똑바르게 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지 외곽을 클릭 드래그하여 자르기 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조절하면 조명비가 유지됩니다. Alt를 누르고 조절하면 좌우 또는 상하가 같은 크기로 조절됩니다. 비율을 클릭하면 다양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여 원하는 비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좌우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X키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너비, 높이, 해상도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이미지를 수평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에서 수평이 되는 곳에 선을 그려줍니다. 지정한 수평선에 맞게 이미지가 수정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이것은 오버레이에 대해서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오버레이를 순환하여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O키입니다. 이것은 오버레이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축키는 Shift O키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때만 오버레이가 표시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오버레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버레이 표시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CSOE와 버전의 자르기 도구가 실행됩니다. 클래식 모드의 자르기 도구 화면입니다. 이미지는 고정되고 오버레이가 이동합니다. 모드 변환 단축키는 P키입니다. 이것을 체크 해제하면 이미지의 자른 영역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크 해제하면 오버레이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오버레이는 항상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른 영역의 오버레이 색상과 불투명도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자른 영역의 이미지를 삭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자른 영역의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자른 영역의 이미지가 보존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수정할 때빈 영역이 생기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수정하니 외곽에 빈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 영역을 포토샵이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빈 영역이 생성되지 않도록 이미지가 조절됩니다. 다시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외곽의 빈 영역에 주변과 유사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